우연에 빠지다 자빠지다 TV. 오전에 자이스 콘퀘스트 가비아 85 언박싱 영상을 찍었고요. 이제 제가 성남시청에 납품할 일이 있어서 성남시청 가는 길에 가비아 85의 성능을 야외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4월 초의 날짜이고요. 4월 초면은 강화도에는 겨울에 떠났던 여름 철새들이 속속들이 도착을 할 시기예요. 물론 도요물대새들도 이제 속속들이 도착을 했을 것이고요. 강화도의 대표적인 철새 하면 많은 분들이 저어새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저어새를 지금 가는 길에 저어새를 찾아보고요. 저어새가 있으면 저어새를 가비아 85 모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품질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가비아 85의 성능이 가격 대비해서 정말 성능이 좋은가 한번 직접 눈으로 보시고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해안도로를 쭉 따라 내려가면서 저어새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어새가 발견되면 바로 영상 켜고 녹화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어새를 근데 찾을 수 있을까요? 아직 이 강화도에 물을 대놓은 논이 별로 없어요. 이 논에 물이 좀 있어야 저어새들이 들어오는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찾아보겠습니다.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열심히 찾아볼게요. 파이팅! 여러분, 저어새를 찾았습니다. 한 마리를 찾았는데요. 그 사이에 저어새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저어새가 그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아, 나 진짜 역시 새는 새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네, 저어새를 찾았고요. 지금 두 마리가 보여요. 지금 번식기이기 때문에 이 목부터 머리 뒤에까지 노란 녀석들 두 마리가 보이고요. 그리고 저 멀리에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황오리들이 몇 마리 보입니다. 지금 오늘 날짜가 4월 4일이니까 아직까지 황오리들이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는 여기서 차에서 제가 내려버리면 아마도 저어새가 날아갈 거예요. 차에서 최대한 장비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촬영하는 거는 바람 소리가 같이 녹음이 돼서 아마 영상의 질이 매우 떨어질 거예요. 오디오의 질도 그렇고. 그래서 차 안에서 최대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가 카니발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저어새가 있는 반대쪽 문을 열고 장비를 세팅해서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장비 세팅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우선 장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이 디지스코핑이 가능한 어댑터 같은 끼워져 있는 케이스로 좀 바꿀 거예요. 케이스를 바꿔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지 가비아 85가 그걸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디지스코핑 어댑터가 부착된 이 케이스로 교체를 했고요. 장비를 좀 세팅해 볼게요. 일단 가비아 스코프를 꺼냈고요. 삼각대에 일단 장착을 하면 장비 설치가 50%는 완료됩니다. 근데 저기 앞에 저어새를 저만 발견한 게 아니고 강화도의 최순례 선생님 차량으로 보입니다. 저어새 쪽으로 지금 도착을 하셨는데 아마 제가 있는 걸 아실 텐데 이따가 만나게 되면 인사를 좀 하고요. 일단은 저어새를 이걸로 한번 최대한 스코프로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차량에서 이거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창문들을 다 열고
아, 아파라. 한번 제가 일단 저어새가 어디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시면 논에 두 마리의 저어새가 보이는데요. 저 정도 여기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죠? 저 정도의 거리에 있는 저어새를 가비약 85를 통해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우선 줌을 가장 낮은 줌인 30대1로 맞춰서 저어새를 우선 잡습니다. 잡고 포커스 리딩을 맞춰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한번 제가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 땀이 다 나네요. 오. 자, 아이피스 쪽에 이 어댑터를 이용해서 최대한 저어새를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네. 저기 저어새가 있는 게, 저어새 보이시죠? 저어새가 잠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수체가 거의 없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안 맞는 이유는요, 이게 사실은 스와로브스키용 어댑터예요. 스와로브스키용 어댑터도 여기에 대충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는데 정확하게 맞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차량 밖으로 한번 살짝 나가보겠습니다. 차 뒤에 숨어서 한 마리가 더 날라왔네요. 차 뒤에 숨어서 한번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스마트폰으로 찍히고 있는 저어새의 먹이 활동 모습입니다. 네, 가비아 85를 이용해서 찍고 있고요. 네, 스마트폰용 어댑터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저 멀리 있는 저어새나 멀리 있는 새도 이렇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지금 30배율 줌을 이용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깨끗한 상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저어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어새는 아마 천연기념물 205호일 겁니다. 저어새가 205-1, 그리고 노랑구리 저어새가 205-2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저어새는 전 세계에서 지금 4천여 마리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어새는 부리가 숟가락처럼 넓게 생겨서 영어 이름으로는 블랙패스트 스푼빌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논이나 저수지, 낮은 저수지, 물이 있는 곳에서, 갯벌이나 이런 곳에서 부리를 휘휘 저으면서 먹이를 찾는다고 해서 우리는 저어새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습니다. 저어새는 이맘때쯤 강화도에 찾아오고요. 강화도의 여러 곳에서 번식을 합니다. 사실 번식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번식 환경을 돕고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번식지에 둥지 재료를 넣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저어새가 번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어새가 번식을 성공해야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매년 저어새의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더 이상 많이 줄지 않는 것도 참 다행이긴 한데 또 새를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강학 탐적 클럽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저어세 보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개체수를 많이 늘어나게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맘때쯤부터 초가을까지 강화도 전역에서 저어세를 비교적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쉽다는 게 되게 주관적이긴 하겠지만 강화도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저어세가 여기 가면 있겠다 싶으면 뭐 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꼭 가면 만날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귀한 새지만 강화도에서는 비교적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어새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강화도에 오시기 전에 연락 주시면 가깝게 그리고 저어새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가깝게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몇 군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원래 길을 나선 이유, 납품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 성남에 가야 되는데 성남으로 고고싱 하겠습니다. 가비아 85의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정말 제가 적극 추천하는 장비이고 260만원이라는 가격에 비례해서는 굉장히 성능이 좋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쓰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화질과 선명함을 보여주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면서 가비아 85가 필요하신 분들은 푸시머를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